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이번에는 번들렌즈밖에 모르는 당신을 위한 렌즈 선택 가이드 세 번째 시간, 줌렌즈 파헤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렌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줌렌즈의 종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렌즈를 고르실 때, 아, 줌렌즈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게 쓰고, 줌렌즈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고, 구매하시고 앞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줌 렌즈라는 거는 줌이라는 게 이제 뭐 이게 땡겼다가 광각도 갔다가 망원도 갔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줌 렌즈고요. 줌 렌즈의 반대말은 단초점 렌즈가 있죠. 단렌즈라고 말하는 단렌즈가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줌 렌즈는 편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은 조리개를 얻기 위해서 단렌즈를 쓴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줌렌즈는 제자리에 서서 광각도 찍을 수 있고 망원도 찍을 수 있고 뭐 화각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빼면은 단렌즈에 비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화질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등. 줌렌즈는 기본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쓰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줌렌즈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질 좋은 렌즈는 많이 비쌌어요. 100만 원을 기본으로 넘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광학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줌렌즈도 단렌즈 못지않은 화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줌렌즈도 단렌즈 못지않은 낮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도 생겼어요. 뭐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줌렌즈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은 제가 사진이라기보다는 제품의 스펙을 많이 좀 준비해봤어요. 그 제품의 스펙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줌렌즈라는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리개가 변하지 않는 광각과 망원에서 조리개가 변하지 않는 고정 조리개 렌즈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번들 렌즈처럼 광각과 망원에서 조리개가 바뀌는 가변 조리개 줌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더 말씀드리면, 요 가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1대 3.5, 최소 조리개가 3.5인데 앞에 광각에서는 최소 조리개가 3.5, 그렇죠? 그리고 망원에서는 최소 조리개가 5.6이라는 얘기예요. 18mm일 때는 3.5, 55mm일 때는 5.6으로 이게 조리개가 변한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이렇게 고정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24mm에서 찍어도 2.8이고 70mm에서 찍어도 2.8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조리개는 망원에 가면은 조리개가 5.6까지 올라 버리지만 고정 조리개는 2.8에서 멈춰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변 조리개보다는 고정 조리개가 많이 비싸고요. 가변 조리개라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고 고정 조리개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렌즈랑 요즘 렌즈를 비교하면은 옛날 고정 조리개가 요즘 가변 조리개보다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져도 조리개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가변 조리개와 고정 조리개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제 렌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위에, 아이고, 이름을 보시면은 여기는 오늘은 탐론 브랜드의 렌즈들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자료들도 역시 그 가격 정보가 다 나오는 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여드릴 렌즈는 2880.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24mm쯤에서 한 80mm 정도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게 기본적인 번들 렌즈의 화각이라고, 번들 렌즈 하려고 표준 줌 렌즈의 화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번들 렌즈 표준 줌 렌즈의 화각입니다. 조리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고, 얘를 조금 올릴게요. 한이 정도로 올려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2880 기본적인 번들 렌즈의 화각이죠. 3.5에서 5.6까지 조리개가 변하는 탐론의 옛날에 필름 시절의 기본적인 그 번들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오래된 렌즈죠. 아이고 아이고. 보시면은 무게가 237g이에요. 줌렌즈 지금 옛날 거라 조금 무겁긴 한데 딱히 따로 볼 건 없어요. 요즘에 이런 렌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쵸? 2880. 근데 저는 요 비슷한 거 렌즈를 시그마 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쵸? 2880 정도 2880 정도의 화각을 갖고 있고 가변 조리개 3.5에서 5.6까지 변하는 그쵸? 기본적인 번들 렌즈예요. 이 다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요 화각은 비슷한데 탐론의 2875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가성비 좋은 고정 조리개로 유명했어요. 요즘에는 요 이제 다 이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좋은 렌즈들이 그러니까 워낙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찾기가 힘든데 찾기가 힘들다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근데 보시면은 얘는 2875 어디 보자 2875 네 고정 조리개 2.8 요정도 요정도 화각을 커버하겠죠. 요정도 화각을 커버하는 2875 2.8 고정 조리개 렌즈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등록연호는 200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등록이 이때 된 거고요. 나오기는 훨씬 전에 나왔어요. 자 보시면 얘는 밝기가 2.8 고정이죠. 75mm에서 찍어도 2.8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게를 보시면 510g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처음에 봤던 2880 3.5.6 번들기 렌즈 237g이었던 게 이제 고정 조리개 2.8로 되면서 무게가 조금 늘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즈라는 거는 스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무게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물론 그만큼 가격도 많이 비싸집니다. 알아주시고요. 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 처음으로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정말 애용해서 썼던 2.8 고정 조리개 렌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탐론의 2470 2.8 렌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2875에서 광각으로 조금 늘어나고 됐죠? 그래서 얘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얘는 24mm에서 70mm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탐론 2470 2.8 고정 조리개 요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렌즈입니다. 자 이렇게 달아놨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가야겠죠. 왜냐하면은 조리개가 얘는 아이고 렌즈 3.5에서 5.6 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리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기본적인 번들 렌즈는 어둡지만 이렇게 같은 비슷한 화각이지만 2.8 고정 조리개를 쓰면서 이렇게 조리개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렌즈라는 거는 이름을 보면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 뭐 딴 거 다 빼고 VC라고 있어요. 얘는 손떨림 방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렌즈가 나오기 전에는 2470 2.8 요 기본 화각에서 고정 조리개 렌즈에 무슨 이 크기에 손떨림 방지를 넣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뭐 브랜드에서 말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렌즈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그마, 뭐 캐논, 니콘 등등등 다른 브랜드들이 2470 2.8 고정 조리개에서 이제 손떨림 방지를 달고 있는 바디를 출시하게 됩니다. 손떨림 방지는 좋은 거니까요. 번들 렌즈의 기본으로 달려있다고 해서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은 자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얘는 825g으로 무게가 늘어났어요. 2470 2.8 얘는 2875 2.8이었는데 얘는 무게가 510g이었죠? 얘는 825g으로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줌렌즈를 쓰면 쓸수록 팔이 아파요.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걸 둘째치고 이렇게 무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등록 연월이 12년 7월이에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하나 더 나왔죠. 보시면은 G2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요. 얘는 등록 연월이 17년 어? 17년 9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17년 9월이네요. 17년 9월에 이제 이 나오는 건가? 나왔나 모르겠네. 무게도 조금 더 늘어나고요. 가격도 비싸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되어 나왔으니까 화질도 좋아졌겠죠. 보시면 얘는 필터 구경이 82mm예요. 82mm. 얘는 58mm예요. 왜 그러냐면은 2008 고정 조리개의 이 라는 거는 70mm에서도 똑같은 양의 빛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러려면은 렌즈가 많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의 이렇게 구경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사진으로는 안 보이지만 크기로는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언제 렌즈를 쓰셔 박아놨더니. 요게 보시면은 시그마 건데요. 2880의 번들 렌즈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렌즈. 지금 이 렌즈는 요 렌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쓰고 있다던 요 렌즈는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조그만 렌즈, 요 조그만 렌즈는 요 렌즈랑 똑같은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2470 렌즈예요. 보세요.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무게도 무게지만 이렇게 크기가 많이 차이 나요. 그쵸? 그리고 얘도 82mm예요. 렌즈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 그쵸?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조리개에다가 화질 좋은 렌즈를 원하면 원할수록 렌즈는 무거워진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보통 이제 렌즈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질이다 금액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게 처음에는 그냥 뭐 좋은 화질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무게를 무시를 못해요. 이거 모기가 날아다니네. 무게를 무시 못하는 게 825g 거의 1kg짜리를 2시간 3시간 들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아픈데 여기다가 카메라 무게가 들어가고요. 스트로버 무게가 들어가고요. 보통 렌즈 하나 갖고 출사 잘 안 나가죠. 가방에 렌즈 몇 개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바디를 두 개 쓰기 때문에 정말 무거워요. 진짜 하루 다니면은 한 4시간 5시간만 다녀도 어깨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일 할 때는 웬만하면은 그 가방을 좀 튼튼한 거 사서 아예 렌즈 같은 거 내려놓고 찍고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찍고요. 이 무게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못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2470 요 화각대에 렌즈 4개를 보여드렸어요. 뭐가 다른가? 가격은 제가 오늘은 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왜 뭐가 다른가? 그리고 뭐 무게나 등등등 여러분들이 렌즈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번들 렌즈는 이렇게 있는데 뺄게요. 얘는 뺄게요. 얘는 뺄게요. 이제 화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좀 화면이 이상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자, 2470 기본적으로 이제 2008 고정 조리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번들 렌즈가 있었죠. 여기 그냥 번들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줌 렌즈를 쓰는데 보시면은 요 앞부분에 초광각 부분이 비어 있고요. 요 부분에 망원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또 줌 렌즈로 채워 볼 거예요. 자, 되게 렌즈 파는 사람 같아요. 탐론 관계자 아닙니다, 저는. 보시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70200. 우리가 흔히 망원 줌 렌즈로 자주 쓰는 70200 화각의 2.8 렌즈예요. 얘도 제가 있었는데 얘는 제가 팔았죠. 무거운데 저는 이렇게 큰 렌즈 쓰기 싫더라고요. 보시면 얘는 무게가 거의 1.5kg에 나가죠.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거 싫어해서 요즘에 다 빼고 가벼운 거만 들고 다니고요. 보시면 얘는 어디 보자. 최단 촬영 거리가 130cm예요. 무슨 말이냐? 망원이기 때문에 70mm부터 200mm 내 최단 촬영 거리가 1m 30c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사진을 못 찍는다는 얘기죠. 보시면
요런, 아이고, 요런 줌렌즈들, 기본 표준 줌렌즈들은 광각으로 찍기 때문에 가까운 걸 찍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최단 촬영 거리가 38cm인데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단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1m 30cm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사진을 못 찍어요. 카메라가 포커스를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70 200 치고 70 200 2.8 이정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는 딴 색으로 칠해볼까요? 탈론 장사하는 것 같아서 얘는 뺄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화가 광각 망원과 이렇게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줌렌즈의 화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단렌즈를 하나씩 이렇게 산다던가. 그렇죠? 줌렌즈가 단렌즈보다 편한 거는 내가 자리에 앉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행사 같은 데는 줌렌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행사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관객들 사이로 삐짓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거는 단렌즈가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530, 그렇죠? 1530 얘는 초광각 줌렌즈예요. 광각을 넘어서서 초광각이에요. 1530 줌렌즈 어디 보자. 얘도 2.8 고정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한 겹치니까 이렇게 해서 할게요. 30m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530 2.8 얘는 초광각 줌렌즈, 얘는 표준 줌렌즈, 망원 줌렌즈.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얘랑 얘예요. 근데 광각렌즈, 여행이나 이런 거 다니고 뭐 기타 등등등 광각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렌즈를 쓰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아이고, 어딨냐. 보시면, 화각이 어마어마하죠? 150에 600. 그쵸? 대신에, 얘는 고정 조리개는 힘들어서, 조리개는 5에서 6.3이에요. 150에 600. 요런 거는 새 찍는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류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게 있잖아요. 그 망원 렌즈는 왜 이게 달려 있냐면요, 우리가 삼각대를 쓸 때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고 삼각대를 여기다 달아버리면 렌즈가 카메라보다 더 무겁고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지거나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보시면은 삼각대를 거치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각대를 이렇게 달고요. 여기다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맞아서 쓰러지지 않겠죠?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최단 촬영 거리가 150mm부터 시작해서 2.2m예요. 그리고 무게는 2kg를 넘어섰습니다. 엄청 무거운 거죠. 어차피 얘의 목적은 미리수가 뭐 600mm까지 가기 때문에 배경 날림은 뭐 거의 뭐 확실하고요. 얘는 배경을 날리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당겨서 찍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의 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조류용으로 많이 쓰시죠. 조류나 기타 망원용으로. 보시면 얘는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아도 F6.3인데 이 정도는 망원치고는 많이 밝은 거예요. 망원치고 뭐 600mm까지 가는데 이 정도는 많이 밝은. 필터 구경이 95mm입니다. 얘는 필터값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번들렌즈 하나 값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필터값만. 이 앞에 끼는 거 필터값만.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취미가 새 사진이 되시면 모르실까. 자, 그래서 보자. 150에 600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개는 5.6이 넘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150에 600 조리개는 5.0에서 6.3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류 촬영 이런 용으로
보통 많이들 쓰세요. 공연에서 이런 건 쓰기 힘든 거는 이제 조리개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밝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 공연 같은 데는 이런 렌즈는 쓰기 엄청 힘들죠. 대신에 이제 낮에 새 날아다니고 이런 거 찍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조리개가 어두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자, 조류용. 그리고 자, 보시면은 줌렌즈인데 이렇게 있는데 보통 줌렌즈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줌렌즈는 배율이 3배를 넘지 않아요. 최대 광각과 최고 망원이 거의 3배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4에 곱하기 3 하면은 72죠. 그쵸? 그리고 70에 곱하기 3 하면은 210이죠. 이런 거 같은 거는 워낙 이제 뭐 특수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리개 이런 거 포기하고 그런 건데, 자, 보시면 얘도 1530 곱하기 하면 45인데 이렇게 줄여놨죠. 광각에서도 조리개 낮추기가 힘들고 망원에서 조리개 낮추기는 힘들어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고, 보시면은 얘는 조류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줌렌즈는 단렌즈보다 화각의 편리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만약에 그냥 50.8 이런 거, 그냥 50.8 이런 렌즈 그냥 한 20만원이면 사는데 얘네는 몇십만원씩 하거든요. 조리개도 높은 게 줌렌즈이기 때문에, 줌렌즈의 화질이 좋으니까 조리개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아이고 설명을 하나 까먹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번들 렌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수록 단순한 화각과 조리개의 차이가 아니라 2875 같은 경우에는 줌렌즈긴 한데 75mm로 가면은 뭐 2.8로 놓고 쓰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최대 개방 화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2875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얘는 거의 한 4점 몇까지 조리개를 조여야 돼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최대 개방 화질들이 좋아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신에 가격도 비싸고 무게도 많이 무거워지죠. 어느 정도의 화질은 잡지만 이렇게 줌렌즈들은 조리개에서 손해를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줌렌즈도 갈아 끼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화질을 더 포기해도 좋다, 좀 더 편한 렌즈를 구해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렌즈가 아닌 슈퍼 줌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단렌즈가 좋고요. 좋겠죠? 그리고 줌렌즈보단 단렌즈가 좋겠죠. 그래서 줌렌즈보다 화질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편의성이 더 극대화된 여행용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슈퍼 줌렌즈가 있습니다. 슈퍼 줌렌즈라는 화각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28300이에요. 얘도 슈퍼 줌이기 때문에 조리개는 포기하고 삽니다. 보시면 3.5에서 6.3이죠. 그렇게 밝은 렌즈는 아니죠. 무게도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화질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렌즈 하나로 300mm에 꽤 많이 땡기는 망원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 광각에서 보세요. 28mm에서 300mm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는 28300 슈퍼 줌 렌즈. 뒤에 조리개는 필요 없으니까 가변 조리개 성의 있게 해야죠. 3.5에서 6.3. 어디보자. 보시면은 얘는 화질이고 뭐고 기본적으로 다 포기했던 렌즈예요. 원래는 요즘에는 슈퍼줌이 워낙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슈퍼줌은 여행 때만 쓰세요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귀찮으시면 렌즈 하나로 쓰시긴 슈퍼줌도 충분히 좋습니다. 조리개가 너무 그게 있다는. 번들렌즈랑 솔직히 얼마 차이 안 나죠? 번들렌즈는 뭐 5점 몇인데. 그쵸? 이렇게 렌즈 하나를 끼고 광각에서 망원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보통 여행용으로 많이 쓰시죠. 여행 갈 때 렌즈 몇 개씩 들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로 때우고 뭐 인물용으로 가벼운 단렌즈 하나 들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슈퍼줌 화질이 정말 좋죠. 예전처럼 그냥 뭐 망원 쪽은 거의 못 써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6.3에서 조리개를 한두 스탑 더 조이면 8.0인데 8.0은 엄청 어두운 렌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한 슈퍼 줌 렌즈들이 나왔어요. 뭐냐 보시면 아이고 18400인데 얘는 초광각이 아니라 얘는 크롭용이에요. 보시면은 크롭 DSLR용 나온지 얼마 안됐죠.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졌고 얘는 400mm까지 하지만 슈퍼줌이에요. 이렇게 코가 나오고 하지만 광각도 있기 때문에 최단 촬영 거리가 45cm. 얘를 400mm까지 당겨놓고 45cm보다 조금 더멀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까운 데서 찍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겠죠. 얘는 슈퍼줌 치고는 렌즈 필터 구경이 좀 크네요. 조리개는 3.5에서 6.3 비슷한데 여기다가 카메라 하나 늘릴게요. 보시면 얘는 18400이지만 얘는 크롭바디 전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화각에 풀프레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면 1.5로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대충 한 28600 정도 18400 슈퍼줌 얘는 이런거 하나 있으면 저도 정말 편하겠네요. 슈퍼줌 얘도 당연히 여행용이겠죠. 화질은 제가 아직 모르겠네요. 이 렌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화질과 조리개를 타협하기 위해서 고정조리개 줌렌즈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고정조리개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초광각이라던가 망원이라던가 이렇게 줌렌즈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싶다, 화질보다, 이런 분들은 슈퍼줌렌즈라는 이렇게 화각이 어마어마한 렌즈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친 화각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18400 이런 렌즈에다가 아이고 크롭용이라고 써야겠네요. 크롭용 그래서 곱하기 1.5를 했죠. 곱하기 1.5 화각 곱하기 1.5를 해줘야죠. 여행용 렌즈 이런 식으로 줌렌즈 종류는 어느 정도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보자 보시면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그마에서 나온 미친 렌즈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고정조리개는 2.8이라 그랬는데 얘도 있고요. 아마 광각용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는 근데 크롭용이에요. 그래서 크롭용이라서 화각을 계산하면은 한 75에서 150 정도 되겠죠. 50 100 1.8 가로열고 크롬용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예전처럼 그냥 줌렌즈는 아이고 색깔이 비슷하네. 줌렌즈는 그냥 화질을 포기하고 편의성을 얻는 렌즈다라는 개념에서 요즘 많이 벗어났어요. 1.8 조리개면은 어마어마하죠. 줌렌즈가 이 정도면은. 그래서 화각으로 따지면은 얘는 환산화각 28600 이죠 옆으로 좀 할까요? 크롬용이기 때문에 환산화각 75 150이라는 환산화각이 나오게 되죠. 요런 식으로 되게 요즘에는 이렇게 편하게 찍을 거냐, 예전의 슈퍼줌이라고 하면은 한 28200 정도 됐어요. 28200 요 정도 됐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더 화각이 늘어나더니 이제 화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화각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이제 거꾸로 줌렌즈인데 조리개를 낮춰버린 이런 렌즈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렌즈를 선택할 때 말씀드렸죠. 조리개가 낮아지고 이런 기능 좋은 거 딱 봐도 좋게 생겨져. 이런 거는 비싸고 무겁다. 얘는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1.5kg예요. 1.5kg예요. 겨우 요 정도 화각에. 많이 무겁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들고 다니기에는 많이 무겁다는 거 알아두시고, 줌렌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렌즈보다 화질은 떨어지지만, 거꾸로, 예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편의성. 화각의 편의성으로 얘기하면은 슈퍼줌, 줌렌즈, 단렌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렌즈의 뭐 조리개를 낮춰서 얻는 화질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편의성에 화각을 얻는 슈퍼줌, 줌렌즈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 고를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렌즈라는 거는 광각일 때가 망원일 때보다 화질이 좋아요. 어느 렌즈든 최대 광각일 때가 최대 망원보다 화질이 좋고요. 이렇게 줌렌즈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시면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한 30분이 넘어 버렸네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렌즈에 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